안녕하세요. 옥인의 다육입니다. 네, 오늘은 장마가 끝나가고 폭염이 오기 전에 다육이 입장이 이럴 때물 주세요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네, 오늘도 베란다 다육이 관찰하다가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짧은 영상으로 물 주기 영상을 올려드렸잖아요. 예, 웅동 자금이 이 입장이 오늘 조금 이상한 거예요. 항상 눈 맞춤을 해주는데 입장만 만져보니까 입장이 아직까지 짱짱하고 예, 그래서 물준지 조금 오래되었다 싶어도 제가 물 주지 않았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 보니까 입장 웅동자 입장 끝이 까맣게 탔더라고요. 예, 마른 듯이 그렇게 탔는데 제가 지금 자세하게 아까 물줄 영상에도 조금 보여드렸지만 예, 요렇게 지금 입장 끝이 예, 조금 예, 요렇게 까맣게 탔죠. 예, 요렇게 웅동자금 이 손톱 발톱이라고 그러죠. 예, 요렇게 아주 귀여운 발톱이 요렇게 마르는 상태에서 타는 경우에 아, 이 아이가 조금 물이 고팠는갑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요 아이를 데리고 나왔어요. 예, 데리고 나와서 보니까 아래쪽에 하엽이 굉장히 많이 져 있고, 예, 요 아이가 물이 지금 물 주면은 오히려 더 건강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을 흠뻑 주었죠. 예, 그런데 지금 물 주고 나서 한 시간 반 조금 지났는데 요 위덕 한번 보세요. 예, 그렇게 제가 물을 많이 주었는데 위덕이 제일 빨리 말랐어요. 아악무가 조금 더 일찍 주었는데 아악무는 제 생각에 그렇게 물이 마르지 않았지만은 제가 8월 말 9월 초까지 조금 이물 마르겠다 싶어서 하엽이 그래도 조금 져 있길래 제가 물을 주고 그 대신에 요렇게 위덕이 빨리 안 마르는 예 고런 다육이는 예 제가 휴지를 데워서 조금 많이 빼주죠. 예 그런데 웅동자금은 이 아악무보다 조금 늦게 주었는데도 위덕이 요렇게 말랐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 요렇게 눈으로 다육이를 판단할 때, 아, 물 줘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다육이가 물준지 얼마 되었는지 그걸 잘 캐치하셔서, 아, 그리고 또 다육이 품종에 따라서 물을 오랫동안 안 주어도 되는 다육이는 또 다르겠지만, 이물 주는 주기가 이한달 이상 그렇게 넘었다 싶으면은 몇 종류 다육이를 제외하고는 지금 물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장마가 끝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아직 많은 높은 기온의 폭염이 아직 오기 전이잖아요. 예, 다육이들이 이 높은 기온이 아직 이 노출되지 않은 상태여서 다육이들이 지금 더 물을 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잠을 아직 안 자고 어젯밤에는 거의 시원하다 싶을 정도로 날씨가 그러니까 다육이들이 이 여름에 잠을 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안 드는 예,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물을 먹이고 조금 아직까지 일주일 일기예보를 보니까 이 그렇게 큰 기온에 높은 기온에 폭염은 없는 것 같아서 예, 지금 제가 물을 챙겨주고 있죠. 예, 그래서 웅동자금도 빨리 오늘 발견을 해서 예, 요렇게 물 주기를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물을 흠뻑흠뻑 주었는데도 웅동자금은 위덕이 제일 빨리 말랐고 예, 그러니까 요 아이가 제일 물 주는 게 시급했던 거죠. 예, 그래서 아악무 요 아이도 물 주고 예, 그래서 조금 더 찾아보니까 잠깐 쪽에 요 아미스타가 예, 하엽도 바짝 말라져 있고, 그리고 지금 입장에 조금 이렇게 상태가 조금 안 좋죠. 많이 쪼글거리죠. 예, 그래서 요 아이도 제가 오늘 또 물을 챙겨주었답니다. 예, 아미스타 물 챙겨주고, 예, 그래서 또 오래된 입장을, 얼굴을 보고 판단을 하지 말고, 아, 물준지 조금 오래된 아이들, 제가 어떤 아이인가 또 깊게 찾아보니까, 요 백봉, 예, 백봉 얼큰이 요 아이가 이물준 지가 꽤 오래되었더라고요. 예, 그런데 항상 이렇게 속입장이 괜찮아서 제가 물을 안 주었는데,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하엽이 굉장히 바짝 말라서 이한 다섯 장 정도, 예, 그렇게 하엽이 져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물 조절을 혼자 잘하면서 하엽을 많이 말려서 물 조절 잘하고 있는
고름 백봉이죠. 예, 그렇다 하더라도 물 조절을 너무 오랫동안 또 하고 있다가 이 아주 폭염이 오면은 또요 아이가 또 조금 이 약해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은 하엽이 많이 진 다육이가 없는지 하나하나 물준지 오래된 다육이들 이 밖으로 꺼내어서 그렇게 관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속입장도 조금 여기가 이상하죠. 예, 그래서 얼굴 상태도 잘 체크하시고, 웅동자크처럼, 예, 끝이 요렇게 타는 듯한, 예, 요런, 예, 그런 상태가 됐는, 며칠 전만 해도 안 그랬거든요. 예, 요렇게 입장으로 다육이가, 아, 물 먹고 싶다, 그런 거를 나타내는 거를 우리 이웃님께서 빨리 하루 이틀 만에 발견을 빨리 하셔서 그 다육이 물을 주시고 아니면은 뭐 바람을 또 통풍이 잘 되게 한다든지 예 그런데 보통 지금 다육이 상태 보면은 예물 주기 예물준지 오래된 다육이들이 거의 많거든요. 예 저는 또요 베란다 다육이 한꺼번에 물을 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물준지 오래된 다육이가 예몇개잘 찾아보면은 몇개몇개 나온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웃님들께서 장마가 이제 거의 끝나가죠. 예, 끝나가고 폭염이 오기 전에 잘 관찰하셔서 웅동자금처럼 지금 물이 필요한 다육이가 없는지 그런 거를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최근에 물준 다육이들이 다 상태가 훨씬 좋답니다. 여기 핑클루비도 물 주고 아주 윤기도 흐르고 짱짱하게 너무 윤기가 흐르고 건강해졌죠. 예, 그리고 또 블루 스프라이즈도 굉장히 예뻐졌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입장이 완전 돌덩이처럼 예, 이런 상태가 되면서 위독도 바짝 마르고 예, 그런 상태가 되니까 우리 이웃님들께서도 잘 지금 체크하셔서 해마다 여름에 장마가 언제까지 있느냐, 아니면은 장마가 일찍 오느냐, 늦게 오느냐에 따라서 다육이 관리하는 게다 다르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이 더더욱 장마가 긴 상태에서 다육이들이 아직 높은 기온의 폭염을 이 노출되지 않은 상태라서 다육이들이 이제 물을 달라고 하는 다육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최근에 뭐물준 다육이든 다 괜찮겠지만 한달 지나고 오랫동안 물안준 다육이들이 이 지금 상태가 물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최근에 물 챙겨준 요 용을도 지금 너무너무 건강하죠. 예, 지금 완전 입장이, 예, 밑에 아랫 입장 두 장까지 완전 말랑말랑 했었는데, 예, 지금 이렇게 햇빛 없고 해도 오짜라지도 않고, 예, 오랫동안 물 말린 다육이들은 이안 오짜라는 것 같아요. 예, 항상 많이 심하게 오짜라는 품종 외에는 다육이들이 오랫동안 물을 안 주고, 예, 그 주기를 물을 많이 아껴서 주는 다육이들은 이안 오짜라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로게르시 요런 다육이들 최근에 물 주고 굉장히 예뻐졌답니다. 예, 연봉도 지금 너무 예뻐졌죠.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춥수철아 한번 보세요. 예, 요렇게 철아 종류들은 지금 이 장마가 오는 날 공중 습도로만 해도 충분히 이 다육이가 잘 살아나는 것 같아요. 예, 춥수철아도 물준지 지금 꽤 오래됐는데 이물준지 오래된 다육이들 중에 물안준 다육이는 요 춥수철아밖에 없답니다. 예, 그래서 철아 종류는 이 그렇게 또이 다육이들이 물을 이 머금고 있으면은 위험한 그런 철아 종류들은 최대한으로 물을 안 주셔도 되고 다른 다육이 철아 외에는 다른 다육이들 물 고파서 입장이 말라서 타는 듯하다거나 아니면은 입장이 너무 쪼글거린다거나 예 그런 다육이들 찾아서 물 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제 물 챙겨준 여기 시트리나도 굉장히 지금 이 구슬처럼 완전 단단하답니다. 예, 조금 말랑하면서 아주 말랑거리진 않았지만은 공중뿌리가 많이 나고 입장이 윤기도 없고 그랬었잖아요. 예, 요렇게 지금 위독도 바짝 다 마르고 예, 시트리나도 아주 건강하게 입장이 통통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라우이도 한번 보세요. 예, 라우이도 제가 며칠 전에 제가 허기로 물을 챙겨 주었답니다.
예, 요 라우이는 14년 된 라우이죠. 예, 요 라우이는 제가 왜 물을 챙겨주었나 하면은 아래쪽에 하엽이 두 장이 바짝 말라서 있고 그 위에 입장이 또 마르려고 쪼글거리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예, 요때 기온이 낮을 때물 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한 3일 전에 제가 물 챙겨준 것 같아요. 예, 그랬더니 얼굴이 훨씬 더 예뻐졌고 그리고 라우이 또 하나 있는 요 아이는 제가 요 아이는 저쪽 14년 된 라우이보다 훨씬 물준 지가 오래되었는데도 안준 이유는 하엽도 지지 않았고 그냥 입장도 만져보아도 예, 완전 짱짱해서 예, 제가 요 아이는 물을 안 주었답니다. 예, 요 아이가 그런 이유는 요쪽에 햇빛이 많이 들지가 않거든요. 예, 아무래도 예, 그렇다 보니까 다육이가 그 상태, 자리 상태에 따라서 예, 물을 훨씬 덜 예, 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 14년 된 라우이만 물을 챙겨주고 예, 요쪽 라우이는 물을 안 주었답니다. 예, 요러다가 만약에 폭염이 지나고 그때 지금 상태보다 많이 말라서 있다면은 예, 그때 또 물을 주시고 거실에 또 피신하는 방법도 있겠죠. 예, 그런데 지금 이 단수한다고 미리 지금 물 달라고 하는 다육이가 아닌데도 미리 챙겨주는 거는 위험하죠. 예, 꼭 물이 필요한 예, 쪼글거리고 말랑거리고 입장이 타는 듯한 예, 그런 다육이들만 골라서 물을 챙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럴 경우에는 지금 제가 계속 한 일주일째 물을 주고 있는데 이 상태가 안 좋은 다육이가 지금 하나도 없이 더 건강하고 예, 아보카도 크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건강해졌죠. 예, 그리고 방울복랑 요 아이도 예, 입장 하나 뜰금 없이 요렇게 건강하답니다. 예, 요렇게 그리고 또 칠백수도 오늘 제가 요 입장 두개 오늘 또 가위밥을 내주었는데 요 아이는 이제 물을 안 주어도 요 상태로 그냥 단수하면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뭐 폭염 중에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로서는 예, 그대로 단수 들어가도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물을 꼭 주어야 되는 다육이들은 이 입장이 아주 타는 듯하게 말라 있다거나 아니면은 아주 입장이 말랑거리고 쪼글거린다거나 아니면은 요렇게 데리고 나와서 살펴보았을 때 하엽이 굉장히 많이 져 있다거나 예, 그런 다육이는 지금 물을 찾아서 챙겨주셔도 이 탈이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여기 소울엔도 굉장히 건강하죠. 예, 요렇게 물 먹은 다육이들이 굉장히 건강한 것 같아요. 예, 라즈아가 제가 아랫 입장이 조금 이상하다고 했잖아요. 예, 건강하다가 예, 요렇게 아래쪽에 하엽이 요렇게 져 있네요. 예, 그래서 예, 탈이 안 나고 예, 물 주고도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요렇게 아랫잎 한 장씩 요렇게 하엽을 질줄 아는 그런 다육이들은 물 조절을 혼자서 잘하는 그런 다육이에 속하기 때문에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백봉 요아이 물 주고, 예, 웅동자금 요아이 물 주고, 아미스타, 예, 앙무, 예, 요렇게 또 물을 챙겨주었네요. 예, 어제 물 챙겨준 여기 다육이는 흑계리철하죠. 예, 흑계리철한데 요아이는 철아인데 왜 제가 물을 챙겨주었나 하면은 이 너무 말렸던 적이 있어서 예, 입장이 요 마른 상태에 몇 줄기가 있고 그리고 요 아이도 어제 보니까 하엽이 굉장히 많이 져 있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요 아이가 철아가 아니고 지금 다 얼굴이 철아가 풀려서 새글이 다 되었죠. 예, 그래서 어제 물 주어야 되겠다 싶어서 물 주었더니 입장이 요렇게 빳빳하게 물 반응이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다육이 물 주고 나서 상태를 보니까 다 지금 물을 주기를 잘했다. 예, 그런 상태가 되니까 자꾸 지금 물준지 오래된 다육이들 물 찾아서 챙겨주는 것 같아요. 예, 맨도사도 지금 굉장히 알알이 건강해지고 통통해지고 예, 비올라 센스도 예, 건강하죠. 예, 요렇게 지금 다육이들이 상태가 다 괜찮게 되어서 오늘 하초는 이물준 하초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어제 제가 밤에 제가 물을 일찍 챙겨주어서 보통 하초들은 이 저녁에 시원할 때 그때 물 챙겨주니까 괜찮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다육이들
하고 같이 하초들도 어젯밤에도 조금 물 챙겨준 그런 아이들이 많네요. 지금 북로초는 흰색도 피고 뒤에 진한색도 피고 목수국도 이렇게 잘 있죠. 목수국은 오늘 밤에 조금 물을 한번 주면 될것 같아요. 입장이 많이 말라 보이죠. 장미 베고니아는 아직까지 꽃이 계속 요래 피어 있죠. 북로초 요쪽에 많이 피고 있고, 그리고 또 요쪽에도 삽목해준 북로초도 두개 요렇게 피고 있죠. 천무역병경이 요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녹경, 요렇게 올여름 잘 지내고 있죠. 요쪽에 루비, 네크리스도 요렇게 잘 지내고 있네요. 애니시다도, 제가 줄기가 아주 지금 성장이 좋아서 제가 한 번씩 잘라주는데도 또 요렇게 풍성하게 잘 자라네요. 요렇게 한꺼번에 가지치기 해주는 게 조금 여름에 신경 쓰이시면은, 그런데 너무 풍성해도 이 하초가 조금, 견디기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저쪽에 체리세이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체리세이지가 뭐 건드리니까 뭐 벌레가 또 있고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적심을 요렇게 가지치기를 조금 해주고 하니까 훨씬 상태가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애니시다도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풍성해지면은 잘라주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제가 며칠 전에도 조금 요렇게 가지 곁가지를 조금 쳐주었더니 요렇게 물이 덜 고프고, 그리고 또 여름에는 너무 또 물을 많이 주어서 뿌리가 또 썩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게 이 하초와 이 풍성한 잎들 그런 거를 잘이 맞추어서 물 주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웃님들께서 지금 폭염이 오기 전에 다육이들 한번더이 자세히 관찰하셔서 이 입장이 상태가 안 좋은 다육이가 없는지, 그리고 또 하엽이 아래쪽에 많이 져 있고 물준지한 달이 넘은 그런 다육이가 없는지 그런 거를 잘 체크하셔서 이 다육이 물 주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쪽에 저기 야생 콜로라타 한번 보세요. 야생 콜로라타도 오늘 제가 물 주고 괜찮나 싶어서 끄집어내어 봤는데 훨씬 이뻐졌더라고요. 그래서 야생 콜로라타도 예뻐졌고 펜테라도 훨씬 더 건강하게 예뻐졌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웃님들께서 이 베란다 다육이 한꺼번에 물 주지 않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저처럼 물 주면서 그동안에 많이 아껴서 물준 다육이들 위주로 폭염이 오기 전에 한번더 관찰하셔서 물 주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